와. 아, 이게 또 구투였어, 구투. 아, 그니까 스캔이 이번 판에 조금 아쉬웠던 게, 더디 형은 무조건 치즈를 나와요. 구투라. 구투 아니어도 나오니까, 원성하고, 6시에서 싸우지 말고, 같이 그냥 바로 11시로. 나는 그냥 죽이고, 형이 죽더라도 1대1 하면 이기니까, 그 마인드로 할라 했거든요? 아까 여기서 싸우지 말고, 그 본진에 있던 링도 전부 다 해가지고, 11시 가서 우리 죽이고, 11시가 벙커가 없어가지고, 링 닿았으면 우리 죽였을 것 같아. 우리가 좀 구투인 거를, 여기서 형이 딱 오버가, 가가지고 구투인 걸 봤으면 좋았는데, 우리가 좀 늦게 봐서. 처음에 여기 컨트롤 하다가. 일단 테란이 마린 계속 찍고, 가스 안 올린 거 봤으니까 무조건 치즈 나오죠. 그래서 6 마크 하다가 이 모든 링으로 한번 딱 먹고 구할라 했어, 테란. 테란 무조건 치즈 나오니까 여기 게이트로 막아놓고. 아, 여기 전상황이었다. 예. 여기서 형이 후타 링하고 쌓았으면은 먹을만 했는데. 근데 여기서 지는 싸움이구나. 1대2개네. 이 2링이 나왔어야 돼요, 형. 이게 나와가지고 싸웠으면 이겼을 것 같아, 형이. 이게 나왔으면 이겼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싸우지 말고. 그래서 이거 싸우지 말고, 썽하고, 이 링까지 전부 다, 11시 딱 가서. 난 형이랑 딱, 그래도 이거 먹은 거 좋았어. 그 여기서 형이 잘 막았어요, 근데. 내가 볼때 링이 다 안아서 막은 것 같아. 후타 링 나오고. 근데 더돌령도 잘했네. 드론 점사했네, 방금. 더돌령도 방금. 그냥 링썽 때렸으면. 근데 오히려 썽 때리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썽큰 깨졌을 것 같은데? 잘 못했네. 드론 점사 안 하고 썽 때렸으면 깨지고 후타링 가면 조금 위험했을 수도 있겠다. 지금 보니까 그냥 썽 때리는 게 나았겠다. 드론 때리다가 막혔네. 썽큰을 깨는 게 나았겠다. 아, 근데 형 오버까지 잡혔었네. 와. 야, 이걸 이겼어, 우리. 드론 5개야. 아니, 지금, 테란도 근데 가난하긴 했네. 치즈 한번 나와서. 근데 6시 구투가 너무 압박이었어. 질럿을 내가 계속 찍어야 되니까, 태클을 타야 되는데, 질럿을 찍어야 되니까, 엄청 가난했네. 형, 드론 5개로 이겼는데? 5드론이었는데? 그니까, 테란은 가난한 건 아니야. 테크가 느린 거야. FCB 봐봐요. 개부유한 거지. 오히려 최적화 빌드보다 FCB가 많은 상태잖아. 세 마리가 더 많네. 원래 최적화 빌드보다 훨씬 세 마리가 훨씬 많네. 그, 스파이어 가고. 맞고. 아, 그니까, 테란은 어차피 선팩이라 아카데미를 빨리 갈 필요가 없고 천천히 간 거예. 어차피 스팀업을 안 하니까, 탱크 뚫기니까. 난 여기서 뚫리고 졌다 생각했어요. 이 게임에는 졌다가 한세 번? 그러니까 6시를 못 막으면 지고, 6시를 못 막으면 지는데, 더돌령이 이거 판단 좋더라고. 나 이거 나올 줄 몰랐는데 오더 했겠지? 여기서 뚫리고, 이거 링하고 맘에 오면 어떻게 막아? 왜안 왔지? 이거 약간 의아한 점? 이거 오면 그냥 뚫리잖아. 저걸린 개 많은데? 한 부대, 두 부대, 두 부대에 맘에 거의 세 부대인데 포탄 네 개를 어떻게 막아? 뭐야? 이거 상대가 봐준 거 아니야? 이거 왜안 왔을까? 개 많아 지금. 저걸린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졌다 생각을 했거든. 상대 이제
구투링에 마린메딕 이거 어떻게 막아. 포토 4개밖에 없는데. 루탈리스크 나오기도 전에 떴네. 어 상대가 여기서 안 오더라고. 근데 내가 볼 때는 탱크라서 어차피 유리하니까 안 나온 것 같아. 어 그냥 나왔으면 이겼어. 내가 리버 뜰 시간 주지 말고 어 리버 뜰 시간 주지 말고 왔으면 졌을 것 같아. 포토 두 개로 못 막지. 어 아니 포토 두 개가 아니라 포토 네 개로 못 막지. 그니까 이거 탱크 기다렸네. 근데 이거 탱크 갑자기 딱 리버 떠가지고 이걸 잘 막아가지고 여기서 이거 저글링 이거랑 다 잘 막아가지고 리버 떠가지고 어 여기서 시간 이제 좀 벌었죠. 어 여기서 시간을 벌었지. 상대가 리버 뜨기 전에 왔으면 그냥 뚫렸지. 탱크로 왔는데 어 탱크 뜨지 말고 내가 볼 때 왔으면 뚫렸지 이거. 그리고 리버 데뷔를 너무 잘해놨어. 그래서 할 게 없었어 솔직히. 어 그럼 6시 한번 회로 가고. 근데 이게 테란이 나오니까 아 손이 너무 많이 가. 여기도 이제 신경 써야 되니까. 예, 6시를 저희가 지금 죽이고 난 이후에 테란이랑 1대2를 해도 빡센 상황인데 도돌룡이 살아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번 판의 승리는 스캔 형님의 끝까지 포기 안 하는 거였다. 요, 무탈 컨트롤이 늘었어, 스캔 형님이. 어. 무탈 잘 썼어, 이번 판. 솔직히 이번 판 무탈 못 썼으면 아 저 여기서 한번 먹고 테란 본진 한번 털면 이기겠다 생각했는데 어씨 터렛이 너무 잘 박혀있어가지고 할 게 없었어. 근데 저태 적어도 살아있어. 아 여기서도 리버 한번 대박 났네. 그니까 여기서 계속 왜 6시를 갔나면 6을 못 죽이면 결국 져요. 어 6을 못 죽이면 결국 지거든. 우리가 6을 어떻게든 죽여야 돼. 근데 6을 죽이면 더대형이 가만히 있질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6을 죽여야 되는 상황인데 어 너 6 죽어 죽여 나는 너 본진 털게 하고 이제 본진으로 오니까 그래도 6을 죽여야 돼. 어 수공님 안녕하세요. 야, 나도 정신이 없으니까 계속 무탈 보고 한시라고 했어. 어떻게든 탱크를 끊으려 했어 드라곤으로. 리버 스타 뜨는 걸로. 아 리버가 피가 없어가지고 투리버 터지고 이제 나 여기 졌지 솔직히. 이거 어떻게 이겨. 아 여러분 봐봐. 테라는 아무런 피를 안 받았고 사베럭에 공업도 됐고 팩토리 맘에 6시 떠태 적어도 살았어. 리버도 두 개 터졌어. 딱 마지막 원리버야. 심지어 가스도 깨져가지고 가스가 깨져서 딱 이 리버 찍은 거 말고 리버 찍을 돈이 없어요. 어 여기서 한번 또 탱크 잡고 한번 남의 먹고. 난 이거 버티다 지지라고 생각했어 그냥. 왜냐면 여기서 이제 6시가 무탈을 가니까 6을 죽이긴 해야 돼. 여기서 이제 6시 원드라랑 원리버로 좀 털었죠. 어
드론 3개 남았어. 근데 또 오니까 또 빠져야네. 아니 본진에 보유한 프로브가 10개 리버 P37인게 끝이야. 이거 죽으면 이제 끝나. 그냥 이거 인생 리버야. 인생 리버. 근데 리버 또 터졌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버 터지고 지지하자. 근데 리버가 터지기 전에 마미 한번 잡고 스캔 정도 마린 여기서 잡고 여기서 이제 막히고 이거 탱크 다 잡고. 근데 여기서 무탈도 많이 상했거든. 무탈 5개밖에 안 남았어. 피도 없고 딱 리버 하나 더 떴지. 그래서 형 이제 지지 치자고 했을 때가 여기였어. 왜냐면 6시가 살았잖아. 무탈도 이제 스파이어도 올라가고. 근데 여기서 스캔 형이 잠시만 제가 분명 지지를 치자고 했지만 스캔 형이 잠시만 근데 나도 끝까지 열심히 했지. 그 무탈이 업그레이드도 안 돼있었네. 테라는 공업 있네. 이러면서 6시가 스파이어가 가고 있는 게 너무 압박이었어요. 스파이어 봐봐. 200이야. 6시 스파이어 200에 테란 아무런 피해 안 받고 400억 맘에 땡크. 되게 빡셌지. 나는 이거 그냥 도박이었어요. 나는 1시 멀티한 거. 어차피 지니까 그냥 이거 한번 맞고 멀티 먹자. 그 마인드로 그냥 땡크만 잡았어. 여기서 스캔용이랑 약간 호흡 좋았어. 그러고 여기서 리버로 계속 6시 컨트롤해서 링 다 잡고 스파이어 한번 취소시키고. 아 스파이어 취소 못 시켰다. 아 취소시켰구나 이거. 이게 리버가 왜 어렵나면 스케일업을 채우고 라바를 계속 1.4 해줘야 돼요. 여기 컨트롤하면서 리버가 가스 때리거나 막 스포 때리거나 이상한 거 때려요. 해처리 때리거나. 그래서 이 리버로 봐봐 이상한 거 때리잖아. 여기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네, 여기 딱 한 번 또 맞고. 6시가 스파이어가 터졌는데 라바 뮤탈 찍긴 찍었는데 라바를 점사해가지고 못 나오죠. 상대가 더디형인데요? 테란도 이러면서 멀티 돈 다 떨어져가고 1시 어떻게든 프로브 랠리에서 먹고. 이게 더디형이 베스를 찍으면은 더 했을거야. 왜냐면 뮤탈이 투카스랑 상대하려면 베스를 있어야돼. 리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그냥 빡치지인것같아. 멀티도 잘 못먹고 뮤탈 견제 때문에 프리버도 있고 하니까. 근데 스캔형이 뮤탈 컨트롤이 많이 늘었네. 약간 공격적으로 썼어 뮤탈을. 소극적으로 쓴게 아니라. 와 아무튼 이거 저도 포기하려고 했던 경기인데 이겼네. 나도 포기를 할라 했어 이거는. 저보다 스캔 형이 좀 더, 게임 보는 눈이 좋았네.